네, 만국회의 5주년 기념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만국회의 무엇을 위한 만국회의였는가? 이미 그날이 지나간 지도 5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류 세계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쟁 아닌 평화인 것입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낫지 않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 살아 우리 모두가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라, 이것이 제일 큰 유산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오늘의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고, 또 우리가 함께 예언하고 하나 한맘 한뜻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회의 여러분들 모든 발제 안에서 좋은 의견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목적 안에서 우리 다 밀고 나가 참으로 목적 한 바를 이루어서봐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이제 차례고만 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